왼쪽 측면으로 자 패스가 끊기면서 자 바코에게 왔습니다. 바코 중앙주로 자 바코 공간이 없습니다. 뒤로 내주고 다시 측면으로 벌려줍니다. 이명재 이명재 왼발 크로스 슛 골 아바로 2대1 동점의 균형을 깨뜨리는 울산입니다. 자 이게 울산의 힘이에요. 흐름을 가져왔을 때 슈팅까지 가져가야 되며 그 슈팅이 직접까지 연결된다면은 아주 좋은 분위기로 이어갈 수 있는 울산이었는데 그 흐름을 놓치지 않고 아마노 선수 멋진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. 기가 막힌 원터치 하팔리 슛을 만들어내고 있는 아마노 정말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. 아 말리였군요. 각도가 쉽지 않은데 그대로 여기서 하팔리로 득점을 만들어내는 아마노입니다. 잘라 들어가면서 원바운드 네. 댐볼을 당한 것보다는 정교하게 가져간 것이 득점까지 연결되지 않았나 싶고요. 네. 아 이거는 감각이에요. 아마노 선수의 감각을 칭찬할 수밖에 없습니다. 네, 박수를 쳐주고 있는 홍명보 감독. 아마노 선수가 지난 15라운드 5월 28일에 득점을 하고 득점이 없었거든요.